안녕하세요. 쑥쑥한 쑥입니다. 오늘은 선유도 공원을 가려고 양화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왔습니다. 선유도 공원을 가기 전에 아리수 만찬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트리만 보면 마음이 설레는데요. 12월 24일이 바로 결혼 기념일이라 그런가 봐요. 그래서 40여 년간을 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기쁜 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옛날 불고기. 아, 기다리려고 하지 마세요. 펜치의 순환길. 양화 나루루. 날씨 참 나쁘다. 낚시꾼들이 이런 날인데 많나. 선유도 공원은 2002년 4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영화동 95번지 선유도에 개장한 시민공원입니다. 양화대교 아래 선유정수장 시설을 활용한 재활용 생태공원으로 부지 면적은 총 11만 400제곱미터입니다. 선유도는 본래 선유봉이라는 작은 동물이 섬으로 일제강점기 때 홍수를 막고 길을 포장하기 위해 암석을 채취하면서 깎여나갔다고 합니다. 1978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 서남부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으로 사용되다가 2000년 12월 폐쇄된 뒤 서울특별시에서 164억 원을 들여 공원으로 꾸민 것입니다. 한강의 역사와 정신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강역사관, 수질정화공원, 시간의 정원, 물놀이장 등의 시설이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선유도 육교, 선유도 공원 갑시다. 선유도 공원.
지방 주식 원영국장입니다. 신기하게 파란에 아 짐벌이 자꾸 주저앉아. 아 말을 안 들어. 오, 사진을 저런 걸 찍어야 돼. 건강 좋은 카페인데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